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26일 한 주 마무리하는 그런 금요일입니다. 자, 한 달도 마무리하는 그런 날인데요. 거래일로요.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80% 하락, 코스닥은 2.38% 하락입니다. 수현님 어서 오시고. 자, 이거 냉탕, 온탕, 다시 냉탕을 반복하는 이 변동성 큰 시장에서 여러분들 상당히 마음고생들 좀 하고 계실 텐데요. 닥터K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힘들 때 뒤로 빠져서 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힘들 때 여러분들께, 자, 심지어는 내 니 눈딱이란 말을 여러분들께 닥터K의 방송에 모토로 삼는다 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그게 제 방송의 모토거든요. 눈물도 흘려본 사람이 닦아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거창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힘들 때 조금이라도 도움 되고 싶다 이겁니다. 자, 우리 박가수님도 어서 오시고. 자, 전일에 기관 외국인이 9,700억씩 매수해줬습니다. 야, 그래서 전전일에 이 낙폭을 다 말아올리고 오히려 추가 상승하면서 마무리된 이 상황은 베리 굿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모양들을 양대시장 만들었었는데, 하루 만에 경상도 사투리로 핵가닥 뒤집혀 버렸습니다. 자, 뭐 이유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테고, 주식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이유를 잘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 시장이 제롬 파월 의장이 24일, 25일 양일간 상원, 하원에서 분기 청문회,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들 청문회장에서 경기 부양책 계속 써야 된다, 아직까지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걱정할 때가 아니다 라면서 시장을 좀 진정시키니 반등을 강하게 했는데요. 자, 지금 현재 핫 이슈는 미 국채 선물, 10년물 국채 선물의 국채 수익률이죠. 정정합니다. 미 국채 수익률이 1.6%를 상회하는 그러한 급등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자, S&P500의 배당 수익률이 1.48%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가만 채권에 넣어두는 것과 가만 등락 없다 생각하고요, S&P500의 배당만 받는다라고 봤을 때 위험을 감수 안 하고도 배당 수익률이 S&P500의 배당 수익률보다 미국채 수익률이 더 높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몰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그죠? 대변되는 국채로 좀 몰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국채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요, 적자로 지금 발행되고 있는 미 국채가 많이 풀리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원인은 유동성,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려면 자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그러면 발행이 많이 되니까 국채의 가격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니 수익률, 금리를 올려주겠다라고 발표가 되고 그렇게 이루어지니 이제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흔들고 있는 하나의 트리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차치하고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만 미국의 상황을 보자면 미국도 상당히 강하게 지금 올라온 상황에서, 그죠? 조정받을 때가 좀 되긴 됐다 이겁니다. 자, 울고 싶은데 뺨을 한 대 때려준다 이거죠. 그래서 목 놓아 울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표현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자, 신고가까지 강하게 갔던 다우존스도 밀려버리고, 이제 나스닥이 그러한 부분에 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다 라면서 나스닥이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흔들하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물고 물고 오면서 시장이 낙폭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조 바이든 정부가 그냥 가만 좌시하지는 않을 거다. 국채 금리가 그냥 급등하도록 좌시는 하지는 않을 거다.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고요. 자, 또 부양책 발표라든지 등등 미국 시장이 반등을 좀 해준다면 우리도 같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약간 고무적인 것은요. 동시효과 상황들이 조금 양호하더라 이겁니다. 미국 선물이 지금 플러스권 전환됐습니다.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당히 의사결정하기가 저도 쉽진 않았는데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홀딩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 이유를 들어보자면요. 자, 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직전 저점,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저점을 훼손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죠? 아마 아침에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평균적인 지수 하락률이 있는데 당일만 봤을 때 3% 인근으로 빠지게 된다면 그거보다 추가로 빠질 확률은 조금 낮지 않느냐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자, 여기 보면 코스피가 60일 인근에 그래도 비교적 탄탄한 지지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 지지하지 않을까. 그죠? 자, 다만 오늘은 그렇습니다만 내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미국이라든지 월요일날 우리나라도 휴장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만약에 오늘 좀 처진다 하더라도 월요일날 강하게 반등 나와버리면 상세가 될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60일 인근 한번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코스닥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직전 저점 지켜내고 아랫꼬리 달면서 121선을 지켜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저점 구간은 훼손이 됐습니다만 121선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두 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번에 무너지기보다는 한 번쯤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일단 홀딩했다라는 말씀 일단 전해드리고요. 자, 좋은 점과 아쉬운 점 있다 그랬습니다. 자, 아쉬운 점은요, 앞전에 하락폭을 강하게 오히려 추가해서 상승 반등 시도가 나왔던 전일에 상승폭을 다 까먹어버린 건 아쉽고요. 그나마 또 다행이다 싶은 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지권에서 조금 반등 시도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키는 뭐다? 키는 미국 선물입니다. 미국 시장입니다. 오늘 반드시 강하게 반등해줘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같이 좀 안정 찾고 또 반등해 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유럽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아침에 좀 제가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사과를 일단 하겠습니다. 사과 말씀도 드리고요. 좀 더, 그죠? 방송인으로서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다음부터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국이 0.3% 하락이고요. 프랑스도 0.4% 하락, 독일이 0.2% 하락이면요. 하락폭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거든요. 자, 아시아권, 마감 상황도 한번 챙겨보자면요. 자, 중국이 2% 이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2%대 하락. 자, 올라가다 반등하다 밀렸습니다만 2% 같으면 그죠? 미국이 3.5% 빠졌는데 그래도 뭐 선방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니케이가 많이 빠졌어요. 3.99% 빠졌습니다. 왜? 빠진 게 없었으니 상대적으로 조정의 폭도 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항생 전전일에 하락에 트리거 역할했던 항생도 당사자다 라고도 볼수 있는데 하락폭 큽니다. 비교적 고점부에서 밀리니까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만도 3%대 하락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개별적인 악재 아니다.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닥터케이는 반등 심해도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다 오픈을 할수 없으니까 그것은 일단 패스하기라고요. 시장에 큰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만 일단 체크 한번 해보자면요. 삼성전자가 전일 20일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했는데 그대로 다 반납한 상황이고요. 기관 외국인 외국인 천만 주 던졌습니다. 자 그거를 또 용감하게 개인이 다 받았어요. 자 이런 부분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할 것인지 여부 시장이 안 좋게 흘러가면 뭐 거의 99%죠. 밑으로 더 처질 것은요. 자 하이닉스 전일은 9% 그죠? 9% 하이닉스가 상승했습니다. 자 확실히 하이닉스가 강하다 강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직전 전고점 인근에서 끌어당기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이닉스가 더 양호한 편이고 만약에 하이닉스가 여기까지 처진다면 우리나라 시장 같이 처지겠지만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이제 매수 조건도 한번 노려보겠다. 그런 하이닉스 부분도 말씀드리겠고 자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LG전자 잘 던지고 나왔죠, 그죠? 추가 하락폭 안 두드려 맞았습니다. LG전자 같은 종목도 뭐 조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신규 매수하기에는 양호한 상황이니까 일단 기다립니다. 다 기다립니다. 삼성전기 먼저 조정받았고 LG디스플레이도 잘 버티다가 결국은 무너집니다. 자, 장중에 상승 쪽으로도 전환됐었던 그죠? 현대차 같은 종목도 결국은 밀려버린 상황, 3% 하락. 자, 기아차가 뉴스를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애플카 다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까? 어쨌든,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액면 분할 소식 전해지고 있는 카카오가 양호하게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 전략, 추후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성급하게 매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시장이 조금 안정 찾을 때까지는 가지고 있는 종목에 비중 조절에 더, 신경을 쓰시고요.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급할 거 없습니다. 충분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도주 역할을 하던 종목들이 추세들이 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전기전자, 자동차, 2차전지, 이 LG화학 바이오 6% 밀립니다. 6%. 2차전지 별로 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상당히 큰 폭으로 밀리고 있고요. 2차전지 상당히 큰 폭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조선주가 비교적 선방하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먼저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수 있고 최근에도 수주 소식들 전해지고 있으니까 조선주가 좀 조정받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탑픽으로는 한국조선해양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막 들어옵니다. 어저께도 관심 있게 보자 했고 강하게 갔었고요. 오늘도 비교적 시장 대비 양호. 현대미 버저선 풀었습니다. 자, 조선주가 확실히 양호한 흐름. 자, 당분간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 다음은 이제 현재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멋합니다만 금융주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KB금융 비교적 양호하죠. 비교적 양호. 그 다음에 신한지주 어저께 돌파 시도 나왔고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반등만 나온다면 양호한 상황이고요. 자,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금융주들이 양호한 모습이고 닥터케이가 금융주 섹터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투자증권도 가지고 있고 카카오뱅크의 지분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눌려준다면 탑픽으로 한국금융지주 관심 있게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큰 폭으로 빠졌어요. 기관 외국인 싹쓸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자, 그리고 음식료 중에, 자, 오리온 관심 있게 좀볼 필요 있습니다. 자, 오리온 13만원에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 드렸는데, 오늘 안 던진 이유 있습니다. 충분히 약간 플러스로 마무리 그냥 지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수가 반등한다면요, 이 종목이 상당히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중도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리온은 전일 매수 의견 드리자마자 5% 간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가 상당히 조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매출이 상당히 좋았다 이런 뉴스 나오니까요. 최근에 양호한 섹터 중에 하나도 중국 소비 관련 이거 봐요. 신세계 잘안 빠집니다. 그죠? 장중에 플러스권도 플러스권까지는 아니군요. 임금까지 0.8%까지도 땡겼던 0.18%까지도 땡겼던 이 모습을 보면요. 역시 중국 소비 관련 그리고 조선 그리고 철강 관련 지금 한번 볼 텐데요. 관심 있게 한번 볼 필요 있다 이겁니다. 철강 한번 보겠습니다. 철강 포스코 안 빠져. 그죠? 자, 모양들이 어떻다? 하락 상승 추세 훼손됐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막 들어와요.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자, 현대제철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자, 이러한 부분들은 원자재 가격들 상당히 상승 기조고, 그것보다는 대규모 SOC 예정도 돼 있고요. 뭐 가덕도 신공항 뭐 지금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만 내지는 주택 공급 늘리겠다 라는 부분에도 이슈가 좀 있고, 부생수소라 해서 철강 이거 막 재련할 때 나오는 수소 가지고 수소 관련도 사업 진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의 또 협업 관계를 통해서 현대차의 납품 많이 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철강주가 또 양호한 흐름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전일 강하게 그죠? 레키 로나입니까? 이름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우리나라 항체 치료제 이런데 유럽에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 전 검사 단계에 착수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요. 자, 오늘 좀 처졌습니다. 시장 낙폭 심하니까 같이 좀 처졌는데요. 아직까지 여기 30만 3천원권 내지는 30만원권대 여기는 저항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뛰어넘어야 돼요. 자, 오늘은 약간 패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칩시다. 왜? 시장 전부가 빠졌으니까. 그러면 시장 반등할 때 같이 반등하면서 30만원권 위로 강하게 올라오는지 여부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30만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밑으로 처져버리고 28만원대 임금까지도 왔죠. 이거 처져버리면 완전 하락 추세 전환이다. 지금도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어요. 왜? 여기 위에 전부 저항입니다. 21선, 61선 꼬꾸라지면서 여기 저항권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셀트리온 삼형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G 섹터가 완전 무너지고 있습니다. 5G 섹터 이 KMW 봐요. 이거 뭐 그냥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5G 섹터는 지금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고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어제 오늘 아니고요. 5G 섹터는 완전 상승 동력을 잃은 듯합니다. 자, 그리고 또 강하게 빠진 섹터 중에 하나 그린 뉴딜 섹터입니다. 자, 상승 추세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 자, 미코도 우리 뭐 있습니다만 좀 상당히 많이 스트레이트로 흔들리고 있고요. 자,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네. 최근에 기관 외국인이 많이 관심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반등 정도는 충분히 한번 나올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도 밀리고 있는 상황. 자, 동국 SNC도 241도 흔들고 있는 상황. 자, CS 윈드는 크게 밀렸다가 반등하고 있긴 합니다만 추세가 일단 강한 추세 무너졌습니다. 자, 보다시피 추세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기존의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이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 바톤을 이어받는 섹터들이 조선주, 철강,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 그리고 음식료 중에서는 오리온, 그것도 큰 맥락에서는 중국 소비 관련이다 볼수 있겠죠. 그러한 종목들이 현재 위치가, 주가의 위치가 접근하기가 비교적 큰 부담감이 없는 위치들이니까 시장에서는 그쪽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금융주들, 위치들이 다 그래요. 금융주들. 자,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미국 시장, 그리고 월요일 미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바라건대 잘 마무리돼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러한 앞전의 상황에서도 보면요. 자, 다우존스인데요. 선물인데요. 이렇게 무너지면 끝장난 거거든요. 이렇게 무너지면 끝장난 겁니다. 하루 전날, 그죠? 이거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래 되면 끝난 거예요. 20일 크게 무너지고, 60일에서 반등했으나 다시 60일까지 크게 무너뜨리면 끝난 건데, 어떻게 됐다? 돌려내면서 우리 신고가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상황은 예측은 할수 있겠으나 참 변화무쌍하고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라건대 다우존스 강하게 반등하고 나스닥도 강하게 반등을 좀 해주기를 기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당히 며칠 동안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빠졌다가 크게 반등하고 다시 무너지고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감 가지실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요. 이럴수록 여러분들 조금 릴렉스 하시고요. 잠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어도 좋다. 광고 멘트가 생각나는데요. 잠시 핸드폰 꺼둬도 좋다. 우리 수현님께서 닥터K를 믿고 저는 오늘 그냥 계좌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데 상당히 고맙다 생각도 들고요.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덮어버리자.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상당히 많네요.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조금 더 녹방은 끊고 이야기를 좀더 나눠보도록 하죠. 한번 리바운드는 나올 수 있다. 만약에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 더 좋겠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들, 가족과 좋은 시간도 좀 보내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도 나중에 한번 주말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